그러니까 내년 이맘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 돼서 3월달이 됐을 때뭐한달 동안 배운 것도 없죠. 지금 이게 여러분들 중3들이 올라왔을 때이 정도는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는 문제가 이 정도 수준으로 나오는 겁니다. 먼저 25번 살펴 보겠습니다. 자, 도표 문제 유형 명인. 명인아, 웨이크업. 25번 문제 유형은 뭔것 같아요? 정보를 비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도표를 주어주고 있습니다. 도표를 보여주고 있으면서 도표에 나와 있는 내용과 글의 내용을 서로 비교해서 서로 일치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일단 표가 나오면 선생님 뭐 과학 옛날에 수업할 때뭐표 나오면 맨날 얘기하는 게 가로축하고 세로축부터 보라고 얘기하죠. 가로축은 어떤 미디어의 종류를 얘기하고 있죠. 미디어의 종류로서 뭐 TV, 웹사이트 or web apps, newspapers, radio, magazines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세로축은 percentage of UK adults로, 그러니까 영국 성인의 비율이란 말이죠. 영국 성인 네, 비율이고, 그 다음에 표가 제목이 뭐예요? 표 제목이 뭐라고 써 있습니까? How UK adults access the news. 그러니까, 영국의 성인들이 어떤 식으로 access the news 하느냐. access가 뭐죠? 접근하다. 이 말이죠. 접근하다, 접속하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뉴스에 접속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죠. 영국 성인들이 뉴스에 접속하는 방법. 일단 표부터 보면, 가장 비율이 높은 건 TV죠. 그 다음은 뭐 일단 연도별로 두 개의 연도입니다. 2013과 2014두 연도가 있고요. 뭐 2013년에 78%인데 조금 떨어졌습니다. 조금 떨어졌지만 여전히 1위고요. 좀 줄긴 했는데 줄었다 뭐 이런 것들 줄었음 그래도 1위 뭐 이런 정보들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오면 되겠죠. 그 다음에 웹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32에서 41로 증가했습니다. 요즘 추세 같은 경우에 그렇죠. 인터넷이라든지 앱을 통해서 많이 접속하죠. 그러면 여기서 좀 중요한 게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2013년도 도표를 봤을 때, 저 2013년도 도표, 그러니까 지금 진한색 바만 비교한 겁니다. 진한색 바만 비교하는 겁니다. 2013년도에는 32%면 2등이 아니죠. 그렇죠? 2013년도에 두 번째로 비중이 높은 건 뭐예요? 그렇죠. 얘가 2등이죠. 1등 이렇게 써놓는 게 좋겠죠. 2등 그 다음에 3등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4등인 것 같아요. 4등이고 얘가 5등 이런 식으로 됐었는데, 근데 2014년에 양상이 달라지죠. 얘가 여전히 1등이긴 하지만 그 다음 2등이 갑자기 얘가 됐죠. 그렇죠. 얘가 2등으로 순위가 변동되고요. 그 다음에 근소한 차이로 뉴스페이퍼를 따돌리죠. 얘가 3등이 되고 있네요. 그렇죠? 우리 2014년은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으면 좀더 비교하기 낫겠네요. 그 다음에 라디오가 4등이 되어버리네요. 얘는 계속해서 5등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도표를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도표로 파악한 것이 글로서 어떻게 되어 있고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the above graph shows how UK adults access the news in 2013 and 14. 그렇죠. 그래서 뭐 위에 있는 그래프가 보여주고 있죠. How they accessed. 어떤 식으로 그들이 뭐 데이터 바꿨을 수 있겠죠. 영국의 성인들이 접근했는지를. 뭐 이거 문법적으로 굳이 얘기하자면 우리가 얼마 전에 배웠던 간접 의문문입니다. 어떤 식으로 접근했었는지라 는 것을 뉴스에. 오케이. 그래서 위에 그래프가 뭘 얘기하는지 뭐좀 나와 있고요. In both years. 그래서 in both years는 몇 년도와 몇 년도를 얘기하는 건가? 그렇죠. 2013, 2014 양년도 모두에 TV was the most popular way to access the news. 자, 1, 2, 3, 4 이제 저 여기에 있는 문장과 위에 바 그래프를 비교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13, 2014다 TV가 most popular way to access the news 맞죠? 우리가 아까 봤듯이 1등이 78, 75% 떨어지긴 했지만, 그러니까 1번은 맞는 내용이고 동그라미 해놓으면 되겠죠? Using websites or apps was the first most popular way in 2013, but rose to the second most popular way in 2014. 여기 rose가 뭐예요? 장미인가요?
로우즈. 장미잖아, 장미. 장미 맞는데, 로우즈. 장미잖아, 그죠. 그러나 장미했다, 이런 얘기죠. 오케이. 로우즈는, 라이즈의 과거형이죠. 라이즈, 로즈, 리즌이죠. 라이즈, 로즈, 리즌. 라이즈가 뭐 하다죠? 올라가다죠, 올라가다. 올라갔다죠, 그러니까. 그래서, 웹사이트 또는, 뭐, using은 동명사 주어입니다. 웹사이트나 앱을 사용하는 것은 was the first most popular way. 그러니까 네 번째로 인기 있는 방법이었다. 2013년도에는 4등이라고 써놓은 거 맞네요. 2번 문장도 맞죠. 그 뒤도 계속 봐야 되는데. But road, 그러나 올라갔다. To the second most popular way. 두 번째로 인기 있는 방식으로 2등 됐네요. 오케이. 그래서 두 번째 문장 4등에서 first most popular way에서 그 다음에 rose to second most popular way 했다라는 것도 맞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on the other hand가 뭐였죠? 그렇죠. 반면에 listening to the radio was the third most popular way. 자, 2013년도에 몇 등인지 보면 돼? 3등인지 보면 되겠죠. 그렇죠. 2013년도에 3등이 아니네요. 2등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지금 틀린 문장이 되고 있죠. 라디오 참. 라디오 미안합니다. 그렇죠? 반면에 라디오 듣는 것은 미안합니다. 라디오 듣는 것은 세 번째로 인기 있는 방법이었다. 맞네요. 라디오 세 번째로 인기 있는 방법이었다고 써놨죠, 위에. 그러나 but fell to the first most popular way. 그러나 떨어졌죠. 네 번째로 인기 있는 방법. 4등 됐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3번 문장도 내용상 맞는 내용이네요. 그 다음에 the percentage of the UK adults using magazines in 2014 was higher. 그래서 뭐의 뭐 미국 성인 아니 저 영국 성인들의 퍼센테이지죠. 뭐 하는 성인들이에요? 사용하는, 그렇죠. 잡지를 사용 2014년도에 잡지를 사용하는 영국 성인들의 퍼센테이지는 더 높아졌다. 더 높았었습니까? 아니죠. 더 떨어졌네요. 1% 떨어졌네요. 그래서 얘가 틀린 내용을 얘기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렇다면 옳은 내용으로 하려 그러면 higher가 아니고 higher의 반대말 뭡니까? lower 해야 되겠죠. 그다음 5번 그러면 확인하기 위해서 the percentage of the UK adults using newspaper 이 신문을 사용 2014년도에 신문을 사용하는 영국 성인들의 퍼센테이지는 remained 뭐했다? 그렇죠. 머물러 있었다. 남겨져 있었다. remain이라는 단어 알아야 되겠죠. The same as that. 2013, 2014가 같은지 보면 되겠네요. 40, 40이네요. 그렇죠. 퍼센테이지는 똑같지만 등수는 변동됐죠. 오케이. 퍼센테이지는 똑같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건 맞는 내용이죠.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2018년 에코 어드벤처 캠프에 대한 일단 단어부터 먼저 볼까요? 에코 어드벤처가 뭐죠? 에코 어드벤처가 뭘 것 같아요? 친환경. 그렇죠. 친환경적인 모험을 하는 뭐 캠프인 모양이죠. 익스플로러 뭐였죠? 그렇죠. 답사하다, 탐사하다. 이런 뜻이죠. 탐사하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할 때 뒤에 R 붙여서 하는 놈 이렇게 만들죠. 오케이. 탐사하다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 3 days and 2 nights 하면 우리말로 2박 3일. 그렇죠. 2박 3일이죠. 뭐, fee가 뭐예요? fee. 그렇죠. 요금이죠. 아. 그 다음에 all meals are included 하면 뭐 드세요? 음식 그렇죠. 식사다. 모든 식사 포함이 말이죠. 식비 포함. 오케이. 그 다음에 activities 어쩌고저쩌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participant가 뭐예요? 그럼 같은 말은? 그렇죠. joiner죠. 참가자죠. 그 다음에 registration이 뭐예요? 그렇죠. 등록이죠. 아. 오케이. 일단 요 정도 단어들은 알고 해야 되겠고요. 뭐 이제 26번은 뭐 크게 어려운가요? 어렵다고 볼 수도 있고 일단 밑에 지문은 밑에 선택지는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얘기하던 요거 어딨니 요거 어딨니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얘를 보고 요걸 찾는 게 시간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칠 때는 이거를 그냥 처음부터 천천히 읽고 있는 사람은 시간이 많은 사람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는 읽기, 내가 오늘은 읽기 공부 좀 해야 되겠어 이럴 때는 이렇게 쭉 뭐 읽어보고 그 다음 문제 푸는 거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실제 학교에서 시험 칠 때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중고등학생이 참가할 수 있다. 여기 지금 참가할 수 있는 사람 대상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네요. 그쵸?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All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students are welcome 이라고 했으니까 모든 중딩과 고딩이 모두 환영받는다 했으니까 참가할 수 있죠. 2박 3일 동안 진행됩니까? 그쵸. 여기에 데이트에 보이죠. 데이트 March 23rd, 25th에서 3 days and 2 nights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fee에 all meals가 included 된대요. 네. 버젓이 써있죠. 그니까 $150. 여기에 per person이 뭔 뜻이에요? per person? 한 명당. 그쵸. 1인당 이 말이죠. 어. 1인당 $150씩 이 말이죠.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참가자에게 캠프 배낭을 준대요. 어디 나옵니까? every participant will receive a camp backpack 이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등록은 3월 16일날 시작됩니까? 네, 3월 12일날 시작되고 그 다음에 3월 16일날은 마감되죠. 3월 12일날 시작된다든지 3월 16일날 마감된다라고 하든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형 뭐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숙제 줘야 돼. 뭐? 왜? 수업 시간 위에 보고 나갔는데. 어. 나 보고 나 정리하고 걸려서. 왜? 근데 왜 뺏겨 그걸? 수업 시간. 수업 시간. 아. 수업 시간에 무슨 수업 시간에? 기술 따위 말하면서 선생님이 화가 나죠. 그러면. 선생님 화가 나죠. 감히 기술을 무시해 말이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2018년도 뭐 2018 에코 어드벤처 캠프입니다. 명령문을 시작합니다. 익스플로러 해라요. 뭘 익스플로러 하랍니까? The woods in Tennessee. Tennessee는 미국에 있는 주의 이름이죠. Tennessee 주에 있는 숲을 탐사해 봅시다. 참가 대상 누구? All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students are welcome. 중고등학생 모두 환영받는다 했죠. 그 다음에 날짜는 March 23rd부터 25th까지 3 days and 2 nights 2박 3일이죠. 그 다음에 요금을 영어로 뭐라 그런다고요? Fee. 그래서 1인당 $150 영어로 뭐? $150 per person. 맞습니다. Every person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모든 식사 포함 All meals are included. 맞습니다. 오케이. 하는 활동 나오죠. 활동은 뭐예요? Activities 첫 번째 뭐? Nature class, hiking and climbing, and treasure hunt. Treasure hunt가 뭐예요? 그렇죠. 보물 찾기죠. 맞습니다. 그래서 뭐 지루하게 자연에 대한 수업을 해주나 봐요. 그 다음에 하이킹하고 힘들게 막 뭐 기어 올라가나 봐요. 그 다음에 보물찾기하고 사람 재미없었겠죠. 그 다음에 every participant will receive. 그래서 모든 참가자는 받을 것입니다. Every participant will receive 무엇을? A camp backpack. 됐습니까? 그래서 등록은 시작됩니다. Registration starts 언제부터? 언제부터? From March 12th and ends on March 16th. 어디서? On our website. 됐습니까? 온라인으로만 신청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For more information, 더 많은 echoadventure.com. 들어가 봤는데 아무것도 없더군요. 됐습니까? 이 도메인 팝니다. 이렇게 나오더군요. 됐습니까? 사갈 사람 사가세요. 이렇게 나오더군요. 없어졌습니다.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 지루하게 네이처 클래스나 하고 애들 힘들게 하이킹 앤 클라이밍 하고 그 다음에 트레저 헌트나 하는데 잘 장사가 잘 될 리가 없죠. 그 다음에 1인당 $150면 우리나라 돈으로 꽤 되겠네요. 15만원 이상 되겠네요. 그러니까 2박 3일 15만원 그리고 아,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27번 마찬가지입니다. 26번, 27번 다 똑같은 거죠. 또 안내문 보고 내용 파악하라는 거랍니다. 오케이. 마찬가지 선택지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이 그러니까 유형별로 여러분들이 전략을 세울 줄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문제당 주어진 시간이 매우 작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26분 할때 어떻게 했어요? 이거 줘. 아, 나 지금부터 읽기 공부할게 하는 식으로 하는 거 아니라 그랬죠. 그렇죠? 바로 이런 식으로, 아, 나 이런 문제 본적 있어. 아, 안내문 보여주고 파악하라는 거. 그러면 뭐부터 봐? 이거부터 보라고 늘 얘기합니다. 학교에서 시험 칠 때는. 알겠습니까? 왜냐? 이거 한 문제당 주어진 시간이 1분 내외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까 전에 타이머 켜고 하라 그랬죠. 여러분들한테는 뭐 이거 제가 뭐 10분 정도 드렸는데요. 원래는 뭐한 8분 이내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자꾸 시간을 줄여서 할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아 이런 문제 나오면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제 자꾸 반복해서 하다 보면 아딱 보면 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자꾸 나올 수 있도록 저절로 뭐 저절로 그런 식으로 될수 있도록 여러분의 몸이 따라줘야 돼요. 자, 근데 우리는 지금 공부를 하는 거니까 일단 먼저 물어볼 거 will be chosen이 뭐죠? will be chosen 선택될 것이다. 수동태 조동사 있는 수동태 얼마 전에 배웠던 거죠? voting은 뭐예요? online voting 그렇죠. 온라인 투표죠. submission이 뭐예요? submission 제출이죠. 그 다음에 엔트리가 뭐예요? 엔트리 쪽 여기서는 여기 컨테스트니까 참가죠. 참가자 있습니까? 참가자 어떤 경연 대회 참가자 있습니까? 또는 참가 작품을 얘기하는 거죠. 참가 작품 있습니까? 그 다음에 per participant가 뭘까요? 참가자. 참가자 한 명당 이 말이죠. 그렇죠? 참가자 1인당 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엔트리 아까 얘기했고 up to three colors가 뭐죠? up to three 세 가지 colors 색깔까지. 최대 세 가지 색깔까지 이란 뜻이죠. 오케이. 뭐 단어는 그렇게 어려운 건안 보입니다. 그러면 온라인 투표를 통해 상위 다섯 개의 디자인을 선택한다. 자, 지금 뭐 다섯 뭐 디자인 선택하는 거에 대한 얘기 뭐 온라인 투표 이런 게 있는지 봅시다. 그러면 이게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 나와 있나요? 맨 위에 어디 뭐라고 나와 있어? 더 이거 이 부분? The Radio Music Festival Team will select the top five designs. 라디오 뮤직 페스티벌 팀이 will select 할 거다. Top 5 designs. 가장 뛰어난. The one grand prize will, winner will be chosen by online voting. 여기서부터 이두 문장. 이 내용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수 있나요? 안 됩니까? 어느 부분이 틀렸나요? 디자인, 온라인 투표가 아니고. 온라인 투표가 아니고 뭡니까, 그럼? 디자인 말고. 디자인이 아니고. 그 디자인 상이 나왔어. 오케이. The Radio Music Festival Team will select the top 5 designs. The one grand prize winner will be chosen by online voting. 여기 하나라 그랬죠. 하나. 하나의 grand prize winner가 뭐될 것이다? 온라인 투표로 선출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근데 여기는 다섯 개가 온라인 투표를 통해서 선택될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틀렸냐면은 온라인 투표를 통해도 맞아. 뭐 다섯 개 어쩌고 저쩌고 했는 것도 맞는데 다섯 개 뽑긴 뽑는데 다섯 개를 뽑아 놓고 나서 그 중에 제일 뛰어난 거한 개만 뭐로 뽑는다 그랬어. 온라인 투표를 뽑는다고 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틀린 거죠. 그러니까 다섯 개 그러니까 뭐야 최종 심사에 올라갈 거 다섯 개 뽑아 놓고 그 중에 우승자를 뭘로 뽑겠단 말이야. 온라인 보팅으로 뽑겠단 말이야. 근데 얘는 다섯 개를 온라인 보팅으로 뽑겠다 했기 때문에 틀린. 그러니까 자, 아까 전에 26번 문제하고 27번 문제하고 난이도가 확 다르죠. 뭐가 다르냐면 26번은 선택지가 통째로 다 그냥 뻔하게 틀리고 맞고가 보여. 이 선택지가 너무 뻔해. 근데 27번 선택지의 특징은 뭐냐면 살짝 바꿔놨단 말이야. 살짝 뭔가 뭐 5라는 얘기도 있고 뭐 탑5라는 거 분명히 봤고 뭐 디자인 선택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온라인 보팅도 다 나오는데 근데 여기에 보니까 해석해 보니까 The one grand prize winner will be chosen by online 여기야 오직 하나의 최우수상이라고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명만 뽑는다고 돼 있잖아. 살짝 바꿔 놓는 거죠. 그러니까 26번, 27번이 비슷한 유형의 문제이긴 한데 선택지를 얼마나 더 까다롭게 써놨느냐가 차이가 나는 거죠. 그 다음에 참가자 한 명당 한 개의 작품만 출품할 수 있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얘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Three entries are allowed per participant. 그렇죠. 참가자 1인당 3개의 작품이 허용된다라고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확실하게 뻔하게 틀렸죠. 그 다음에 출품작에 사용한 색상의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까? 제한이 있습니까? 오케이. 어디에 그런 사실을 알 수가 있죠? An entry can include up to 3 colors. 최대 3개의 색깔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틀렸고요. 그 다음에 Radio Music Festival 로고의 색상을 바꿔서 사용할 수 있나요? 안 됩니까? 어디에 나옵니까? You can use the Radio Music Festival logo, but you are not allowed to change its colors in any way. 그렇죠. 그 다음에 수상자는 자신의 디자인이 인쇄된 티셔츠를 받나요? 어디에 나옵니까? The winners will receive two t-shirts with their design printed on them. 그렇죠. 가 5번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세하게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안내문이고 안내문 제목은 더 티셔츠 디자인 컨테스트. 그러니까 티셔츠 디자인 하겠다는 얘기죠. We are looking for t-shirt design. 티셔츠 디자인 찾고 있는 중이래죠. 뭐를 위한? For the Radio Music Festival. Radio Music Festival을 위한. The Radio Music Festival team will select. 관계자겠죠, 이거. 그렇죠? 관계자가 말이죠. 관계자가 뭐 할 거다? 고를 거예요. 그렇죠? 뭐를 고냐? The top 5 design. 최상위 5개의 디자인을 고를 거고, 그 다음에 최종 우승자. 최종 우승자 뭐? The one grand prize winner will be chosen. 선택될 것이다. 어떤 식으로? By online voting. 됐습니까? 다음, 좀 더 디테일하면 좀 더 세부사항이죠. 그 다음에 deadline for submission. 그래서 제출 마감일이죠. 제출 마감일. deadline for submission. 이거 R로 시작하는 같은 말 등록 마감일이라 해도 되겠죠? 그렇죠. Deadline for registration은 언제다? May 15, 2018. 그래서 작품 3점이 허용됩니다. Three entries are allowed. 참가자 1인마다 per participant. 됐습니까? For joiner. 그 다음에 디자인은 인쇄될 겁니다. Designs will be printed. 어디에? On white t-shirt. 흰색 티셔츠에. 그러니까 배경색이 뭐가 될 거라는 걸 알려주는 거. 여러분들 디자인한 게 배경색이 흰색에다가 인쇄될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엔트리 한 점당 포함할 수 있습니다. An entry can include 최대 세 개의 색깔을 up to 3 colors. 그치, 수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라디오 뮤직 페스티벌 로고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You can use the Radio Music Festival logo. 그러나 허용받지 않습니다. But you are not allowed. 그것의 색깔을 어떤 식으로든 바꾸는 것을 To change its colors in any way. 그러니까 우승자는 티셔츠 두 벌을 받게 될 거예요. The winners will receive two t-shirts. 뭐가 되어 있는? With their design printed on the t-shirts. 티셔츠 위에. 맞습니까? Okay. 더 많은 information을 위해서 please visit our website at. 얘는 있긴 있더군요. 맞습니까? Okay. 그래서 26, 27 같은 유형. 문제를 보자마자 내가 어떻게 풀어야 되겠다는 게 바로 보여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자, 그래서 메이시 제미슨. 자, 1992년에 우승. 뭐 이것도 마찬가지죠. 어떤 그러니까 뭐 26, 27은 안내문으로서 갔지만 사실 26, 27, 28 문제가 다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27번 문제, 25번 문제도 같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정보가 맞는지 이런 문제 유형을 보고 정보 진위 여부 파악 문제라 합니다. 글에 나와 있는 정보가 맞는지 틀리는지 선생님이 문제 풀이 할 때 맨날 얘기하던 이거 어딨니 이거 어딨니 라고 얘기하는 문제가 26, 27, 28번 문제 25, 26, 27, 28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단어를 얼마나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볼드가 뭐예요? 볼드 탑승하다. 돌아가면서 합시다. 그 다음에 지훈, endeavor가 뭐야? endeavor 모르고 딱밤한데 노력 오케이, 노력이죠, 노력. 누가?
오케이. 그 다음에 historic은 역사적인. 그 다음에 environmental study 여기. 환경학이죠. 환경학. 환경연구니까 환경학이라면 되겠죠. 그 다음에 graduate from이 뭐죠? 부모를 졸업하다. degree in chemical engineering이 뭘까요? 디그리 인 케미컬 엔지니어링. 잘 모르겠다. 디그리 인 케미컬 엔지니어링이 뭘 것 같아요? 화학 엔지니어링. 셀시우스? 아, 셀시우스 디그리. 디그리. 그렇죠. 여기선 학위죠. 학위. 도가 아니고. 디그리. 도란 뜻도 있지만 학위입니다. 그래서 화학, 화공학 학위죠. 화공학 학위. 화학, 공학 학위. 화공학 학위. 그래서 별로 인기 없는 거. 그 다음에 Afro-American Studies는 연구죠. 됐습니까? 아프리카 출신 미국인들에 대해 관련된 연구죠. 그 다음에 Medical Degree 의학 학위죠. 의학 학위. 의학 박사님 이런 얘기죠. 그니까, 오케이. 그러면 1992년 우주 왕복선에 탑승했나요? 오케이. 어디에 보이냐 하면, on September 12th, 1992, she boarded the space shuttle 이름이 Endeavor. 뭐로서? As a science mission specialist. 오케이. 언제? On the historic 8-day flight. 오케이. 여기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93년에 나사를 떠났나요? 오케이. 어디 나옵니까? Jamison left the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in 1993. 나와있네요. 다트머스 대학의 환경학과 교수였나요? 네. 어디에 나오나요? She was a professor. 잠깐만, 어딨지? 내가 못 찾았어. 아, 여기 있네. She was a professor of environmental studies at Dartmouth College from 1995 to 2002. 1995년부터 2002년까지 다트머스 대학의 환경학 교수였네요. 됐습니까? 환경학과 교수였다. 맞는 얘기예요. 세 살 때 가족과 함께 시카고로 이주했습니까? 어디 나오는데요? Jamison was born in Dartmouth, Alabama and moved to Chicago with her family when she was 3 years old. 그렇죠. 태어난 곳은 알라바마의 다코타네요. 다코타에서 태어났지만 시카고로 가족과 함께 3살 때 이사를 왔네요. 오케이. 스탠포드 대학에서 의학 학위를 받았나요? 오케이. 일단 스탠포드 대학 나온 것 같은데. 스탠포드 대학 나왔긴 나왔는데. 스탠포드 대학 나왔다. 근데 스탠포드 대학에서 받은 건 또 의학 학위가 아니고 뭐 받은 거예요? 그렇죠. 화공학 학위를 받은 거죠. 화공학 학위. Chemical Engineering Degree를 받은 거죠.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정보 진위 여부 파악 문제가 25번부터 28번까지였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Mrs. Jamison was named. 누가 뭐 됐냐? 이 사람의 이름은, 또, 이름이 붙은 거죠. The first black woman astronaut. 그쵸? 그래서 최초의 흑인 여성 우주 비행사죠. 1987년도. 네, 그래서 September 9월이죠. 9월 10일 1992년도에 그녀가 탑승했습니다. 그녀가 탑승했다. She boarded. Was the special endeavor. 뭐로서? As a science mission specialist. 네, 그래서 이게 또 다른 정보는 이 사람이 1992년도에 타가지고 며칠 동안 우주에서 활동했다는 게 나오죠. 며칠 동안 했어요. 며칠 동안? 8일 동안 했단 말이에요. 8일 동안 우주에 나가 있었던 거예요. 플라이트가 비행이고 우주에 8일 동안 역사적인 8일간의 항공에서 어떤 우주에 나가 있는 그런 활동에서 Science Mission Specialist, 과학 임무 특수 요원 뭐 이런 뜻이거든요. 과학 임무를 수행한 우리나라 이소연 같은 경우는 Science Mission Specialist로 탑승했었고요. 네, 그래서 또 92년도에 이 사람이 우주에 나간 건 92년도였고요. 그 다음에
떠납니다. 그렇죠. 떠납니다. 뭐를? 나사를 보고. 내셔널 국립의인. 이거는 항공, 우주. 이거는 뭐, 뭐 집행기관. 이런 뜻입니다. 항공, 우주, 국이라고 부릅니다. 국립, 항공, 우주. 을 떠나게 되는데, 93년도에, 다음 연도에 떠나게 돼요. She was a professor. 그 다음에, 한 2년 정도 쉬었나요? 한 2년 정도 쉰 다음에 뭐로서 활약합니까? Professor of Environmental Studies. 환경학의 교수로서 1995년부터 2002년까지 다트머스 칼리지에서 프로페서로서 있고, 뭐, 그 다음에 갑자기 옛날 얘기로 바뀌었고, 그리 좀 주소가 없습니다. 주소가 없네요. 태어났는데, 데코타 알라마에서 태어났는데, 시카고로 이사갔고, 가족이랑 같이 갔고, 대단하게 갔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 얘기하는 거, 스탠포드. 스탠포드는 뭐 아이비리그 중에 하나 아주 유명한 대학이고, 스탠포드 대학을 1977년에 뭐를 따면서 디그리인 케미컬 엔지니어링 화공학 분야에서 학위를 따면서 1977년에 뭐 그리 막 뒤죽박죽입니다. 그리고 이것만 한 게 아니고 하나 더 땄네요. 그렇죠? 학위가 학위를 한 개만 딴 게 아니고 두 개를 땄네요. 화공학과 그리고 아프리카 흑인 출신의 미국인들에 관한 연구로서 학위를 두 가지 학위를 따고 있으니까 받게 되는데, 뭐부터 받냐면, 의학 학위도 받는데, 뭐로부터 받냐면, 코넬 메디컬 스쿨에서 1980년도에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학위가 몇 개 있는 거예요? 3개가 있네요. 우선, 몇 년도에 태어났죠? 1990. 아닙니다. 몰라요. 그렇죠. 몇 년도에 태어났는지 안 나오는데요. 우선, 타임라인별로 재구성, 이런 거는 타임라인별로 다시 재구성할 필요 없어요. 태어난 거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알라가마주 데코타에서 태어났죠? 그쵸? 3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시카고 가족과 함께 이사를 가죠? 그래서 그 다음 타임라인에 등장한 사건은 뭔가요? 최초. 그 다음 타임라인에 나온 건? 최초. 스탠포드 대학을 졸업하는 게 나오죠? 그쵸? 스탠포드 대학을 졸업할 때 학위 몇 개 땁니까? 두 개 따죠? 화공학하고 그 다음에 뭐하고? 1977년도에 그 다음 타임라인에 등장한 사건은? 그래서 메디컬 디그리를 코넬 메디컬 스쿨에서 따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타임라인에 등장한 사건은? 그래서 최초의 애스트로넛이 되는 거죠. 그렇죠. 최초의 우주 비행사가 되는 거죠. 흑인 여자 우주 비행사 되는 거죠. 그 다음 타임라인은? 그냥 나갔어요. 우주로 가죠. 92년도에 뭘 타고? 엔데버호를 타고 가죠. 그래서 며칠 동안 갑니까? 8일 동안. 뭐 하러 갑니까? 사이언스 미션을 수행하러 나가죠. 그 다음 타임라인 등장하는 건? 떠나죠. 그래서 그 다음 타임라인은 대학에서 교수로서 재직하는 겁니다. 아, 그리 뭐, 뒤죽박죽 정리를 해놨네요. 됐습니까? 네, 계속해서 29. 여기서는 살펴볼게. 뭐 서바이브 같은 건 알겠지. 서피스도 알고 뭐. 어떻게 해서 갈 건지. 오케이, 그럼 보겠습니다. 지훈, 워터프루프가 뭐야? 워터프루프 저거는 방수. 방수. 어태치는 붙이다. 그 다음에 lower 낮추다, 내리다, beneath 모른다, coast 모른다, explosion은 밑에 나와있네요. flood 모르겠다. The camera slowly flooded with sea water, but the first underwater photographs were taken by an Englishman named William Thompson in 1856. He waterproofed a simple box camera, attached it to a pole, and
뭐뭐뭐 it beneath the waves of the coast of southern England. During the 10-minute exposure, the camera slowly flooded with seawater, but the picture survived. Underwater photography was born. Near the surface, the water is clear and there is enough light. It is quite possible for an amateur photographer to take great shots with an inexpensive underwater camera. At greater depth, it is dark and cold there. Photography is the principal way of exploring a mysterious deep sea world, 95% of which has never moved before.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flood의 뜻은? flood의 뜻은? 아직도 모른다. 그 다음에 survive. 모른다. 그 다음에 surface. 실망이네요. at great depth. 훌륭한 깊이. 훌륭한 깊이. principal. 어? 뭐라고? 장교. principal. 교관.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해석해 봅시다, 그러면. 첫 문장. 지훈이 해석해줘, 너 first. 수중작가, 첫 번째 수중작가는 윌리엄 톰슨으로 부처진 그 영국 외국인이 만들었다 했어. 그 다음에 최초의 수중 사진은 찍혔다 이 말이죠. 최초의 수중 사진이 찍혔다. 누구에 의해서? 영국 놈에 의해서. 영국 놈인데 이름이 이런 윌리엄 톰슨이라는 이름의 영국인에 의해서 최초의 언더워터 포토그래프스가 촬영되었습니다. 라는 얘기 하고 있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문장이 여기까지네. 그러면 좀 끊어서 까지. 네, 그래서 촬영 여기까지 인부터 여기까지 해석만 해주세요. 1856년에 방수시켰고 그리고 극지방에 붙였다. 극지방에 붙였다. 물론 남극 북극이란 뜻도 있지만 여기선 당연히 뭐겠어? 막대기겠죠. 막대기. 그러니까 1856년에 윌리엄 톰슨이란 놈이 간단한 상자 형태의 카메라를 방수시킨 다음에 워터프루프 시킨 다음에 그 카메라를 어디에다가 부착시켰다? 막대기에 부착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갈 건 당연히 뭐겠어? 중중에 lower 되겠죠. 동사의 무슨 형? 과거형. 워터프루프 했었다, 방수시켰다, 뭐 했다, 붙였다, 그리고 뭐 했다, 밑으로 내렸다. 이것은 뭐 되시웠어? The simple box camera. beneath가 뭐예요, beneath? 뭐가 밑으로죠? 파도 밑으로죠? 파도는 파도인데 어디에 치는? 해변이죠, 해변. coast, 해변. 뭐의 해변? 남 잉글랜드, 남 영국의. 영국 남부 해안가의 파도 밑으로 그 상자를 내렸다. 막대기에다가 상자가 있고 상자 안에 카메라 놓고 물 안 들어가게 뭐 잘 뭐 그 당시에는 뭐 비닐랩 같은 건 없었겠죠. 밀랍 같은 거 양초 만드는 성분 같은 걸로 잘 빽빽하게 안 들어가게 한 다음에 막대기 폴에다가 붙인 다음에 그걸 물에다가 이렇게 파도 속에다 집어 넣었단 말이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수민 뭔 소리야 이거? 여기부터 듀링부터 여기까지. 10분 노출하는 동안 10분간 노출하는 동안
플러드 뭐하다 물에 담기다 홍수가 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during the 10 minute exposure 10분 동안 노출을 시키는 동안 카메라는 서서히 뭐에 잠겼다 바닷물 속에 잠겨갔다. 그 카메라 아무리 그때 당시 1856년 기술 수준으로 상자를 아무리 꼼꼼하게 싸매봤자 몇 분 못 견뎠다? 10분 못 견디고 속에 바닷물이 차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카메라는 완전히 바닷물 속에, 카메라 같은 경우에 금속 부품도 있기 때문에 바닷물에 잠기면 뭐 녹슬고 못 쓰게 되겠죠. 그러니까 카메라는 바닷물에 잠겼지만 그러나 사진은 survive 뭐 했다? 살아남았다. 그러니까 사진은 찍혔단 말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underwater photography가 뭐 되어졌다? 태어나겠다. 탄생을 처음 저 이때 찍히게 되었단 말이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 여기까지 한 문장인데 라이트까지만 일단 해석해볼까? 뭐 알맞은 거 넣어서 명인이가 읽고 해석해주세요. 언더 아 near부터 오나? 읽었으니까 해석만 해주세요. near the surface 여기 들어갈 말은 뭐예요? where the? near the surface 그래서 무슨 뜻이에요? 서피스 가까이에서 자 그래서 B에서 왜 where하고 which 중에 고르라고 문제를 낸 겁니까 이거? 그 두 개 나와서 왜가 나와서 물 또는 B 답이 위치입니까? 웨어입니까? 웨어 맞습니까? 이 문제 왜 낸 거죠? 이거 관계사죠, 관계사. 어? 근데 여기서 묻고 싶은 건 뭐야? 관계 부사를 써야 될 자리냐, 관계 대명사를 써야 될 것이냐를 고르라는 문제죠, 이거. 그리고 여러분들의 선택은 관계 부사를 선택했네요. 왜 관계 부사를 선택해야 됩니까? 그 물이 깨끗한 거지. 자 이게 지금 여기에 끊어있게 하면 near the surface where the water is clear and there is enough light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where부터 시작해서 light까지가 관계사절이고 얘가 뭘 꾸며요? surface를 꾸며주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surface는 표면이고요 그러니까 near the surface 어디에? 표면과 근처에 표면은 표면인데 어떤 물이 깨끗하고 그리고 충분한 빛이 있는 표면 근처에서는 그러면 왜 where를 써야 되느냐 surface를 the surface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the water is clear and there is enough light what the surface near the surface 해야 되니까 전치사 달고 surface가 긴 문장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에 surface가 what에 대한 데다 명사로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뭐로서 들어간다? 부사로서 들어가야 되니까 관계 부사를 써야 되는 거예요. 관계 대명사 부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래 A는 그냥 동사야 동사 lower가 낮추다니까 여기에 지금 병렬 구조 이런 구조를 보고 병렬 구조라고 합니다. 방수시켰다 부착시켰다 그리고 파도 밑으로 내렸다 동사인데 과거수니까 시제를 일치 형태를 동사의 형태를 얘들이 똑같이 과거수를 해줘야 되는 거 B는 뭐 물어본 거냐 관계 부사 써야 될 거냐 관계 대명사 써야 될 거냐 물어봤는데 near the surface 형태로 뒷문장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where를 골라야 되는 거 그래서 이 부분에 그러면 여기까지 쭉 이어서 해석해야 되겠죠 It is quite possible 어떻다 꽤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죠 꽤 가능성이 있다 누구로선 아마추어 사진가로서 뭐 하는 것이 멋진 사진을 찍는 것이 뭘 가지고서 비싸지 않은 수중 카메라를 사용하여 이거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이거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이 부분 보고 그렇죠 의미상 해주고 이게 투 부정사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가주어고 진주어 이거 가주 뭐 이거 뭐 굳이 문법적으로 이제 뭐 고등학교 영어에서 문법적으로 이거 뭐 가주어다 진주어다 뭐 이렇게 뭐 일일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야 이거 뭐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지 이러고 지나갑니다 학교에서
그러니까 꽤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하는 게 멋진 사진 찍는 게 누가 아마추어 사진 작가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니까 좀 지저분한 거 좀 치우고요. 예, 여기서부터 문장이 시작됐죠. 어디에서는 좀 그러니까 표면 근처에서는 말이죠. 바다 표면 근처에서 표면은 표면인데 어떤 표면? 물이 깨끗하고 그리고 충분한 빛이 있는 표면 근처에서는 누가 뭐 하는 것이 아마추어 사진 작가가 멋진 또 값비싸지 않은 수준 카메라를 사용해서 멋진 사진을 찍는 것이 어떤 일인가 꽤 가능성이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다. 그다음에 계속해서 자 지금은 어디에서 얘기야? 지금 어디서 찍는 거 얘기야? Near the surface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near the surface 얘기했으니까 이제는 바뀌는 거죠. At 그러면 at greater depth의 뜻이 뭐겠어? Depth의 뜻은 깊이죠. 그러면 어디에서는 더 깊은 곳에서는 무슨가 더 깊은 뭐가 아닌 건 near the surface가 아니고 깊은 물 속에서는 어떻다? 어둡고 춥다. 그렇죠. 그 깊은 물은 이 말이죠. 깊은 물 속은 어둡고 춥습니다. 그래서 photography는 뭐다? Is the principal way 뭐다? 주요한 방법이다 이 말이죠. 주요한 방법이다. 뭐 하는 거 탐사하는 거죠. 뭐를 탐사하는 아주 미스테리어스한 심해의 해상을 했습니다. 아주 멋진 이런 건데죠. 미스테리어스한 딥시 월드를 익스플로링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직접 가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위치 뭐의 뭐 95%의 그것이라고 했으니까 95%의 뭐 그래서 딥시 월드는 그러니까 심해의 95%니 말이죠. 깊은 바다의 95%는 has never been seen before. 왜 been seen입니까? 여기에 있는 녀석이 깊은 바다의 심해의 95%죠. 그러면 심해의 95%가 얘가 이거를 본 적이 없단 얘기야. 보여진 적이 없단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녀석이 사람이 아니고 사물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얘는 당연히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수동태가 될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무슨 시제 수동태입니까 이거? 현재 완료 수동태죠 이거. Has never been seen before. 이전에는 목격되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글 전체 내용을 쭉 살펴보면 최초에 뭐에 대한 오리진 오브 뭐예요? 오리진 오브 언더워터 포토그래프에 대한 얘기죠. 수중 촬영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정보 파악해 보면 몇 년도에 1856년에 어느 나라 출신? 영국 출신의 이름이 윌리엄 톰슨이라는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상자를 뭐 한 다음에 방수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를 어디다가 붙이고 막대기에 붙이고 바다 붙이고 전부다 말죠. 그렇죠? 몇 분 동안 담백 분가? 10분. 그렇죠. 올렸을 때 안에 물이 찼어 안 찼어? 물은 바로 가득 차버렸죠. 그렇죠? 하지만 뭐는 살아남았어? 사진은 살아남았죠. 10분 노출시켜서 그러니까 이게 뭐 옛날 카메라 필름이라는 걸 사용했죠. 필름이 빛에 반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하죠. 10분 정도 반응시키면 사진 찍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돈이 많이 들었다 많이 들지는 않았다 생각보다 많이 들지는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막대기로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깊이는 깊은 바닥까지 넣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디에서 찍은 거야 이 사진은? Near the surface. 그렇죠. 왜 표면 근처에서 우리가 사진을 찍을 수 있었습니까? 표면 근처에는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에 물이 어떻고 깨끗하고 그 다음에 뭐가 충분해? 빛이 충분하죠. There is no light. 빛이 충분해서 사진 촬영이 가능하다. 그래서 inexpensive한 underwater 카메라를 사용해서 아마추어 포토그래퍼가 take great shots 하는 것은 take great pictures 하는 것은 possible한 일이다. 그 다음에 이제 깊은 바다에서는 깊은 바다 심해는 우리가 직접 가볼 수도 없고 가보려고 하면 돈도 많이 들기 때문에 95%가 못된 적이 없다, 관찰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exploring a mysterious deep sea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중요한 방법은 뭐다? 포토그래피, 언더워터 포토그래피다. 수중 사진 촬영이다.
자, 그렇다면 29번 유형의 문제는 뭡니까, 이게? 문법 문제죠, 문법 문제. 그쵸? 문법 문제 그렇게 크게 많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놓쳐서도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번에 30번 문제 유형을 보고 뭐라 그러냐? 얘는 어휘 문제죠, 어휘 문제. 그러니까, 문맥상이라고 했어, 문맥상. 그러니까 여기에 문맥상이라고 얘기하는지, 어법상 또는 문법상이라고 얘기하는지 잘 파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법상이 아니고 문맥상이라는 얘기는, 문맥상이라는 얘기는 내용상 안 어울리는 걸 보란 말이에요. 내용상 안 어울리는 거.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익혔어야 해야 될 거, fundamental 이런 단어 알아둬야 되겠죠. 그 다음에 relationship은 알 거고요. 그 다음에 advantage도 알겠죠. 그 다음에 truthful, 그 다음에 approach, uncomfortable 이런 건 알겠고요. 그 다음에 social situation, 뭐 social situation 뭐 붙여서 알아두겠죠. Follow this simple policy in life, never lie. When you develop a reputation for always telling the truth, you will enjoy strong relationships based on trust. 뭐 이런 식으로 알아두면 되겠죠. It will also be more difficult to manipulate you. People who lie get into trouble when someone threatens to uncover their lie. By living true to yourself, you will avoid a lot of headaches. Your relationships will also be free from the poison of lies and secrets. Don't be afraid to be honest with your friends. No matter how painful the truth is, in the long term, lies with good intentions. Comfort people much more than telling the truth. Okay. 그래서 fundamentally 뭐죠? Fundamental. 아무도 모르네요. 그 다음에 relationship 무슨 차례죠? Relationship 관계. 그 다음에 advantage. 장점. 그 다음에 truthful, 신뢰로 가득 찬, 믿을 만한, approach, 그 다음에 uncomfortable, social situation, 사회적 상황, policy, 정책, 방책, 방법, reputation 노력? 응? 노력? No, reputation. 그 다음에 based on trust. 진실? Based on trust. 사실? Truth? Based on trust. 사실은 Truth? Based on trust. 신뢰에 기초한, 믿음에 기초한, manipulate, 조종 안 하고요. 그 다음에 threaten, 협박하다. 그 다음에 be free from, 몸으로부터 자유로운, poison, 독. 그 다음에 no matter how, 뭐 하는데 문제 없다. no matter how, 그렇죠. 얼마나 뭐뭐 하든지 간에 in long term 장기간. 그 다음에 intention, 의도. 자, 그래서 모르는 단어 나왔을 때 그냥 모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봤을 때 모르면 그냥 모르는 단어예요. 아, 뭐였지 생각할 시간은 없습니다. 단 모르는 단어를 붙들고 있지 말란 말이에요. 자기 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하게 인정하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모르는 단어를 아는 단어를 토대로 해서 뭐 할 줄 알아야 되냐, 분석할, 아, 그 뭐야, 추측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살펴보겠습니다. Honesty is a fundamental part of every strong relationship. Use it to your advantage by being open with what you feel and giving a truthful opinion when asked. 까지. Honesty is a fundamental part래요. Honesty is a fundamental part래. 뭐의? Every strong relationship의.
Use it to your advantage. Use it 명령문이래. Use it 하래요. 이 모델이 왔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Use it to your advantage. 모함으로써 by being open with what you feel and giving a truthful opinion when asked. 오케이 그러면 조금까지 명인 뭔 소리야? Honesty is the fundamental part of every strong relationship. 누구야? 정직은 정직은 fundamental part래지 어? 어? part는 아니잖아 어? 정직은 fundamental한 부분이래 뭐의 every strong relationship의 모든 강력한 관계에 있어서 정직은 모든 끈끈한 관계의 펀더멘털 파트래. 어, 펀더멘털이 뭘까? 기초적인, 근본적인. 정직은 모든 강한 유대관계의 근본적인 부분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누군가 뭐를 맺으려고 그러면 strong relationship을 맺으려고 그러면 뭐가 기본이다? honesty가 기본이다. 펀더멘털한 파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use it to your advantage by being open with what you feel 그러면 초령 끝까지 use부터 ask까지 뭔 소리 하는 것 같아 use it to your when하고 ask 사이에는 딱 봐도 뭔가 생겼겠죠. when하고 ask 사이에 생겼다면 당연히 when you are asked 가 생겼죠. 자, 그래서 use honesty 되지 않았죠. use honesty. 뭐를 사용해야 정직을 사용하래요. to your advantage. 누가 유리하도록. 네가 유리하도록. 그러니까 정직을 네가 너의 장점으로서 이 말이야. 너의 장점으로서 이용하란 말이야. 정직을 너의 장점으로서. 자, 그러니까 정직을 너의 장점으로서 이용하라 그랬는데 방법을 모르니까 어떻게 정직을 저의 장점으로 사용할 거야로 물을 수가 있겠죠.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고. 정직을 저의 장점으로 이용하라니 어떻게 하란 말이야. 뭐 함으로써 열린 마음을 가진 거지. By being open. 그러니까 열어둠으로써 이 말이야. 닫아두지 않고. 열어둠으로써 뭐에 대해서 With what you feel, 뭐에 대해서 네가 느끼는 것에 대해서 말이야. 네가 네 기분이 어떤지 말이야. 네 기분이 어떤지, 네 기분이 어떤지 사람들한테 보여주란 말이야. 내 기분이 어떤지, 내 지금 기분이 어떤지. 그리고 또 뭐함으로써 by 기, 여기 by가 여기 여러분들 by doing 알죠? By doing, by doing 뭐 할 때 쓰세요? 뭐뭐함으로써야죠. 뭐뭐함으로서 by giving. 뭐하고 뭐 너의 기분이 어떤지를 사람들한테 여러분들 속마음을 속이지 말란 말이에요. 내 지금 기분이 어떤지 솔직하게 털어놓음으로써 그 다음에 또 모함으로써 줌으로써 뭐를 진심이 어린 의견을 그러니까 뭐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물었을 때 그러니까 when you are 언제 네가 질문을 받았을 때 무엇을 줌으로써 진심이 담긴 의견을 상대방에게 줌으로써 너에게 유리하게 사용하라. 자 이거 지금 개념화가 많이 된 그림입니다. 개념화.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아지고 낮아지는 건 뭐에 따라서 여기는 단어를 다 안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글이 있어. 모든 단어를 다 알아도 이해가 안 되는 글은 국어 읽기 능력, 개념화, 눈에 보이고 뭐 이런 것들. 아까 전에 봤던 거 어떤 사람의 뭐 몇 년도에 어디 졸업하고 뭐 어디 가서 무슨 학위를 따고 이런 글은 개념화가 별로 없어. 쉬운 글 읽기야. 근데 이건 뭐냐 하면 지금 뭐 여기 나온 그 단어 자체가 전부 다 무슨 이건 무슨 명사야 이거 추상명사 추상명사 마음속에 있는 거. 뭐 정직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장점을 주는가에 대해서 쓰는데 그게 전부 다 우리가 직접 만져본 적도 없고 그 다음에 뭐 그러니까 전부 개념적으로 많이 보는 거. 그러니까 개념화가 많이 된 거는 여러분들 이해하기 그때부터 힘들어진 거. 그래서 개념화된 글들이 얼마나 많냐에 따라서
문제의 난이도는 얼마나 높아지냐 하는 거고요. 개념화가 많이 된 글들을 여러분들이 이런 글에 대한 문제를 잘 풀기 위한 방법은 영어 단어 많이 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종합적인 글 읽기, 알겠습니까? 한글 국어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냐에 따라서 이 문제를 풀 수 있고 없고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 얘기 한 거냐? 그러니까 정직을 너의 장점으로 이용하라 그래서 모함으로써 네 기분이 어떤지 상대분들한테 열어둔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나하고 지금 기분이 어때?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고 또 모함으로써 친구들이 어떤 의견을 물어봤어요. 야 이번에 뭐 어떻게 할까라고 했을 때 속마음을 숨기지 않고 모함으로써 진실된 의견을 주는 것은 진짜 자기가 원하는 걸 말하는 것은 그런 다음에 This approach can help you escape uncomfortable social situations 당연히 이렇게 나오겠죠. And make friends with nice people. 그렇죠. 지금 내가 이러한 태도를 취했을 때 모함으로써 내 기분이 어떤지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내 상대방이 나한테 어떤 의견을 물었을 때 내 어떤 의견을 주므로써 진실된 의견을 주었을 때 뭐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장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접근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는 것은 이만이죠. 이런 식의 접근은 너를 도와줄 수가 있대요. 네가 모함으로 탈출하고 뭐를 탈출하도록 불편한 사회적 상황이고 그러니까 사회적 상황이라면 여러분 학교 갔을 때 겪는 거 학교 갔을 때 교우 관계 학교 갔을 때 선생님과의 관계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이 뭘 탈출할 수 있다 어떤 상황을 탈출할 수 있다 불편한 사회적 상황을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친구들 사이에서 어떤 사람들과 솔직한 사람들과 자기는 솔직한 사람들끼리 서로 마음이 통하게 됐을 때 솔직한 사람들하고 자기 마음을 사실은 나를 좋아하지 않은데 앞에서 뭐 좋아하는 척 뭐 이런 사람들을 친해지지 않고 진짜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follow this simple policy in life 명령문 하고 있죠. 이러한 간단한 방법이 처세술이라고 하면 되겠죠. 여기서 이러한 간단한 처세술 삶의 방식 어떤 식으로 정직한 방식으로 사는 방법을 뭐해라 따라라 never lie. 절대 거짓말 하지 말라고. 거짓말 하지 말고. When you develop a reputation for always telling the truth, you will enjoy strong relationships based on trust. 계속해서 같은 얘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When you develop, develop이 뭐가 봐요? 그렇죠. 네가 발전시켜 나간단 말이죠. 뭐를 발전시켜 나간대요? reputation을. 그렇죠? reputation을 네가 발전시켜서 뭐? 모함으로써 항상 진실을 말함으로써 어떤 reputation을 develop하게 되었을 때 you will enjoy strong relationships 너는 강력한 유대관계를 즐길 거다 아, 친구들하고 지내는 게 즐겁단 말이죠 뭐에 근거한 관계? 신뢰에 근거한 그래서 신뢰에 근거한 어떤 친구들과 하고 쟤랑 나랑 친한 친구야 친구가 딱 보면 저 친구 딱 표정만 봐도 제 기분이 어떤지 제가 항상 나한테 어떻게 하기 때문에 솔직하게 야 자기 난 오늘 기분 별로 안 좋아 뭐 내가 오늘 뭐 하자 그랬어 오늘 뭐 야 우리 이번에 모둠 숙제 하기로 했는데 친구가 나한테 얘기하잖아 모둠 숙제 하기로 했는데 내 생각에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겠는데 그런데 나는 그게 아닌 것 같아 그게 아닌 것 같은데도 그냥 거짓말하고 그래 네 마음대로 하자 이러면 어떤 상황이 되는 거야 uncomfortable한 상황이 되는 거고 하지만 그게 아니고 아 내 생각에 그거 말고 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뭐에 근거한 신뢰에 근거한 관계가 친구 사이에 된다, 유대관계가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정직에 대해서 이 글을 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얘기하는지가 머릿속에 들어와야 돼요. 이게 고등학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고등학교 읽기의 어려움이야. 개념화. It will also be more difficult to manipulate you. 그래서 일단 가주어, 진주어 부분이긴 합니다. 어떻단 얘기입니까? 또한 어떨 것이다? 더 어려울 거래죠. 더 어려울 것이다. 뭐 하는 것이? 너를 조종하는 것이 그러니까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들도 있죠 나를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친구들 근데 그렇게 하기가 어떨 것이다? 어려울 것이란 말이야 어떤 뭐를 근거로 한 관계이기 때문에 트러스트를 신뢰를 근거로 한 관계이기 때문에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 다음에 people who lie get into trouble 그래서 people은 people인데 뭐 하는 people은? 그렇죠 거짓말하는 이죠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뭐 하게 된다? get into trouble 뭐 하게 된다?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get into trouble 하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When someone threatens to uncover their lie. 언제 곤란한 상황에 빠지는지 얘기하고 있죠. 누군가가 뭐 할 때? 협박할 때. 그렇죠. 누군가 협박할 때. 뭐 하도록? 그들의 거짓말을 뭐 하도록? 드러내도록 협박할 때. 야, 사실대로 얘기해. 이렇게 협박하게 될 때, 뭐에 처하게 된다?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단 말이야. People who like it, trouble.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언제 누군가가 그들이 지금까지 한 거짓말을 뭐 하도록 드러내도록 협박하게 되었을 때, 당연히 곤란에 빠지게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by living true to yourself. 또 뭐뭐 함으로써네요. 어떻게 삶으로써, 진실되게 삶으로써, 네 자신에게, 네 자신에게 솔직하게 삶으로써, you will avoid a lot of headaches. 이거는 뭐 할 것이다? 많은 골칫거리들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피하게 될 것이다. 골치 아픈 사람도 피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Your relationships will also be free from the poison of lies and secrets. 그래서 너의 무엇은? 너의 관계는 will also be free from. Be free from the poison이 뭐겠어요? 독이 없을 것이다. 이 말도. Be free from. 뭐뭐가 없는 이로. 그러니까 그래서 너의 관계는 또한 뭐와 뭐의 거짓과 비밀의 독. 그러니까 거짓 때문에 생기는 안 좋은 일, 그다음 비밀 때문에 생기는 안 좋은 일들이 너의 관계에는, 네가 다른 사람들과 맺고 있는 관계에는 없을 것이다. 그렇습니까? 네가 어떻게 살아왔기 때문에, 아니스티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오케이, 그 다음에 Don't be afraid to be honest. 그래서 뭐 하지 마라, 두려움을 갖지 말래죠. 어떤 솔직하게 대하는 것을 두려워. With your friends. 그렇죠. 친구들에게 솔직하게 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래. No matter how painful the truth is. 그럼 No matter how painful the truth is가 뭐겠어? 진실이 얼마나 고통스럽든지 상관없이. 그러니까 진실을 말하는 게 얼마나 힘들든지 힘들더라도 항상 뭐해라? 정직해라. 그러니까 친구가 되게 못생긴 친구가 있어. 아, 너 참 못생겼어 라고 서슴없이 얘기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 너 양치질 좀 해. 너 힘내서 지속해 라고 서슴없이 얘기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진실이 얼마나 친구가 아, 너 나한테 그런 말을 하다니 너랑 안 놀아 라고 이렇게 말할 지언정. 진실이 얼마나 고통스러울 지언정. 얼마나 고통스럽든지 상관없, no matter how는 누가 얼마나 뭐하는지 상관없이란 뜻입니다. 진실이 얼마나, 트루트가 얼마나 페인트라든지 상관없이, don't be afraid to be honest with your friends. In long terms. 장기간에 걸쳐서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지났을 때 이 말이죠. Lies with good intentions. 그래서 뭘, 거짓말인데 어떤 거짓말? 그렇죠.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짓말들이 뭐 한다? 편안하게 해준대죠. 누구들을? 사람들을. Much more than telling the truth. 뭐 하는 것보다?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뜬금이 없죠. 그렇죠? 앞에서는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그랬어. 아, 있죠. 아니, 쌤, fundamental part. 기초야, 기초. 기본이지. fundamental, 기본 아니야, 기본. Every strong relationship. 그래서 honesty 사용하래. 어떻게 너의 장점으로서 뭐함으로써 by being open. What you feel? 아, 내 기분 이래 라고 가리지 않고 끌어주는 거야. 내 기분 이래. 나 지금 막 얼굴에 막 표정이 드러나는 거야. And giving the truthful opinion when you are at. 네가 질문 받았을 때 어떻게 생각하니? 내 얼굴 나 오늘 나 뭐 여자친구가 여자친구인데 뭐 갑자기 뭐 쌍수를 하고 왔나? 쌍수하고 나타났어. 나 어때? 아, 졸라 못생겼어. 풀어. 이렇게 얘기한 진실의 의견을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떤 관계에 접근하는 것은 좀 여자친구 막 쌍수가 마음에 하나도 안 들어. 마음에 하나도 안 드는데 막 꾹 참고 막 계속 참다가 쳐다보다 보면 어떻게 돼? 어? 점점 마음에 쌓이자. 아, 저 쌍수 저걸 어떻게 하지? 뭐 돈도 많이 들었다는데 계속 마음에 걸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한 어커먼 소셜 시츄에이션을 뭐 하는 거야? 이스케이프 할 수 있고 친구 혼자 사람들하고 친구 관계. 그래서 이러한 간단한 방법. 이 간단한 방법을 뭐 얘기하는 거야? 어떻게 살아가는 거야?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죠. 거짓말하지 마라. 그래서 네가 reputation이 뭐예요? 그러면? 명성이죠. 명성. 아, 명성. 그래서 네가 뭐 했을 때, 네가 명성을 쌓게 되었을 때랑, 네가 뭐 발전시키다는 뜻이고, 네가 명성을 발전시키다는 얘기는 네가 명성을 쌓게 되었을 때 뭐 한 거?
항상 진실을 말한다. 쟤는 맨날, 쟤는 거짓말 안 해. 이런 식으로 소문이 자자해진단 말이야. 명성을 쌓게 레퓨테이션을 디벨롭 한다는 얘기야. 쟤는 항상 진실만 얘기하는 거야. 라고 친구 사이 소문이 자자하게 되면, strong relation, 진실에 근거한, 신뢰에 근거한 relationship을 enjoy 하게 될 것이다. 그런 다음에, 이게 첫 번째 장점이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의 장점. 장점을 쭉 얘기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아까 그러니까 정직이 뭐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정직하게 사는 방법이 여기 나와 있어. 정직하게 사는 방법은 네 기분이 어떤지 열어놓고, 그 다음에 질문을 어떤 의견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진실의 의견을 내놓는 게 진실되게 사는 거라고 했고, 이런 식으로 사는 것의 장점은 불편한 상황을 피할 수 있고, 솔직한 사람들과 친구 사이가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살아서 네가 소문이 자자하게 되면 신뢰에 근거한 어떤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점 뭐? 사람들이 널 뭐 해 먹을 수가 없다? 이용해 먹기가 너를 자기들 마음대로 이용해 먹을 수가 힘들게 된다.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정직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정직하지. 여기까지는 정직하게 사는 사람에 대한 얘기고, 정직하게,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은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언제? 그들의 거짓말을 드러내도록 협박을, 야, 너 거짓말 했잖아. 내가 소문 다 낼 거야. 이렇게 되면 당연히 개인적 트러블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뭐, 다시 이제 진실되게 사는 겁니다. 진실되게 삶으로써 너는 골칫거리를 피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너의 관계는 뭐가 없다? 거짓과 비밀 때문에 생기는 안 좋은 일, 독이라고 했으니까 안 좋은 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되는 것을 친구들한테 솔직하게 겁내지 마. 얼마나 진실이 고통스럽지가는 상관없이 장기간에 걸쳐서 뭐 좋은 의도를 가진 이런 좋은 의도를 가진 거짓말을 보고 무슨 거짓말을 해요? 그렇죠. 선생님 White Lie라는 영어에서 그래서 그러니까 갑자기 지금 여기서는 다른 얘기 나온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뭘 갖고 하더라도 좋은 의도를 갖고 거짓말을 하더라도 안 좋다고 얘기가 이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한 거짓말이 사람들을 훨씬 더 편안하게 해줄 거라고 했으니까 얘가 제 영상 안 어울리는 거예요. 제가 오케이. 그래서 30분 문제 유형은 일단 30분 문제는 지금까지 풀었던 것 중에서 이 30분 문제하고 비슷한 난이도의 문제가 22번 문제였습니다. 이것도 쭉 읽고 다 해석했는데 이 역사 교육에 있어서 어떻게 이걸 다 읽어봤는데 역사 교육을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재미있는 이야기와 연결시켜서 하라고 했던 겁니다. 이 긴 글의 주요 내용은.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개념화가 심한 것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얘 개념화 좀 심했고요. 그 다음에 개념화 얘도 마찬가지. 개념화가 높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높은 거예요. 근데 네,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여기서 단어들 살펴보겠습니다. Since a great deal of, day-to-day academic work is boring and repetitive, you need to be well motivated to keep doing it. A mathematician, 저도 알겠죠. sharpens her pencils, work on a proof, tries a few approaches, approach 아까 나왔던 거, gets nowhere, and finishes for day. A writer sits down at her desk, produces a few hundred words, decides they are no good. 때에 대한 얘기 좀 해야 돼. Throws them in the bin. Your bin이 뭐지? And hopes for better inspiration tomorrow. To produce something worthwhile, if it ever happens, may require years of such blank labor. The Nobel Prize winning biologist Peter Medawar said that about 4/5 of his time in science was wasted, adding sadly that nearly all scientific research leads nowhere. What kept all of these people going when things were doing badly was their passion for their subject.
Without such passion, they would have achieved nothing. Cooperative, productive, fruitless, irregular. Okay. 그러면 지훈, a great deal of 그거 뭐죠? Great deal. 뭔가 a great deal of 다량. 그렇죠, 다량. 그다음에 repetitive. 반복적인, motiv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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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tivate. 동기를 부여받아. 그렇죠. 그 다음에 mathematician. 수학자, sharpen. sharpen. 날카롭게. 날카롭게 하다. 얇은. approach. 다가가다. 명사도 되고요. 그 다음에 inspi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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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화가 있는 단어들이죠. motivate나 inspiration 개념화가 있는 단어들이죠. inspiration 영감이죠. 영감. 영감님 할 때 그 영감 말고 영감이 떠오르다 할 때 inspiration. 그 다음에 worthwhile 가치가 있는 requ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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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ed죠. 필요로 하다. 뭔가를 필요로 하다. require. 그 다음에 labor. 노동. 일. for fifth. 5분의 4. 근데 분수도 이렇게 한다는 거 알아야죠. passion. 열정.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번 유형의 문제는 빈칸에 들어갈 말 찾기입니다. 자, 빈칸에 들어갈 말 찾기는 사실은 많이, 여러분들이 많이 훈련이 되면 그 주변만 보고 풀어야 돼요. 앞뒤는 빼고. 어? 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고. 그 다음에 한 그 다음 문장까지 합쳐서. 그 다음 문장이 좀 길네요. 그 다음 문장으로. 그래서 원래는 얘들을 푸는 방법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읽고 나서 푸는 게 원래 정석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거기서 안 되면 이제 여기서 범위를 넓혀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답이 안 나오고. To produce something worthwhile, if it ever happens, may require. 자, 얘는 이렇게 처리하는 부분이라고 보면 돼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to produce something worthwhile 뭔 뜻이에요? 가치가 있는. 그렇죠. 가치 있는 뭔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런 뜻이겠죠. 만들어내기 위해서 if it ever happens may require 뭐 할 수도 있다. 필요로 할 수 있다. years of such 어떤 labor 그래서 수년간에 걸친 그러한 어떠어떠한 노동이 필요로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 다음에 뒤에 나오는 문장. The Nobel Prize winning biologist Peter Medawar said. 그래서 노벨상을 받은 생물학자인 Peter Medawar가 말하기를 대략 5분의 4의 그의 시간은 뭐에 있어서의? 과학에 있어서의 시간은 뭐 되어졌다? 낭비가 됐대죠. 그렇죠? 덧붙이면 이런 말을 덧붙여 슬프게 이런 말을 덧붙였죠. 이런 말을 슬프게 덧붙여 뭐라고? That nearly all scientific research leads nowhere. Nearly 뭔 뜻입니까? 그렇죠. 이거 거의죠. 이거 거의. Near 하고 관계없다 했습니다. 거의 모든 과학적 연구가 어디든지 nowhere. 아무것도 아닌 장소죠. 아무것도 없는 장소로 이끈다는 얘기는 뭐예요? 무가치한 일로 결론이 났다 이 말이죠.
아무것도 아닌 곳으로 이끌었다는 얘기는 아무 쓸데가 없는 결론이 났다 이겁니다. 아무 쓸모없이 됐다. 유스... 이건 뭐야? Nearly all scientific research is useless. 이 말이에요. 쓸모가 없다는 얘기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들어갈 말이 cooperative가 뭐예요? 협동적인 이 말이죠. 협동하는, 서로 돕는, 협동적인, productive, 생산적인, fruitless, 헛된, 열매가 없는, irregular, 불규칙적인. 네, 지금부터 타이머를 딱 됩니다, 주님. 그래서 오면 딱 타이머에 10분 동안 딱 공부하고, 그 다음에 스피드 게임 딱 쳐. 그래서, 단어. 누가? 예, 그럼 여기서 들어갈 말을 골라낼 수 있나요? 한 번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범위를 좀 넓혀봐야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앞문장부터, 앞문장이 원래 중요합니다. 시작이 중요하죠, 시작이. 근데 앞문장이 여기까지네. 그렇죠? Since a great deal of day-to-day academic work is boring and repetitive, you need to be well motivated to keep doing it. 첫 문장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와있네요. 여기 since의 뜻은 뭐뭐이기 because죠 이거 때문에. 그래서 엄청난 양의 매일매일 하는 여러분들 하는 일이죠 이거 학업이죠 학업 그렇죠? 엄청난 양의 매일 해야 하는 학업이 어떻고 어떻기 때문에 지루하고 반복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엄청난 양의 매일 해야 할 학업의 양이 지루하고 반복적이기 때문에 You need to be well motivated. 너는 뭐 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잘 동기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동기부여를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단 말이고 To keep doing day-to-day academic work. Academic work 대신 맞죠. 그래서 계속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동기부여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게임 같은 것들은 내가 조금 하고 나면 뭐 아이템도 살 수 있게 되고 포인트 막 올라가고 그렇죠? 맞습니까? 보상이 즉각적이죠. 하지만 아카데믹 워크는 보상이 언제 될지도 모르고 제대로 될지도 모르고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가 중요하다? 동기부여가 중요하다는 얘기하고 자 그런 다음에 그럼 동기부여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All mathematicians sharpen their 자 이번엔 이제 그 이제 공부하는 사람 중에 뭐가 등장합니까? 수학자. 그렇죠 수학자죠. 수학자가 뭐 한대요? 날카롭게 안내죠. 연필을 여기 연필이 비유적인 거죠. 그렇죠? 연필을 날카롭게 한다는 얘기는 마음을 딱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이런 의미인 거죠. 연필을 날카롭게 한다는 얘기는 수학자가 연필을 날카롭게 하고 마음을 아주 고추 세우고 뭐 한다? 그렇죠. 어떤 수학적 증명을 열심히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S죠. 그렇죠? 뭐를 몇 가지 접근 방식을. 그렇죠. 몇 가지 풀이 방식이면 말이죠. 몇 가지 풀이 방식에 대해서 시도를 해보지만 어디에 도착했대요. 그렇죠. 아무 결론도 아닌 곳에 도착했단 말이죠. 그렇죠. 헛된 결과에 도착해. 그리고 뭐 합니까? 그렇죠. 하루를 끝낸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막 열심히 어떤 프루프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뭐를 어프로치를 시도해보고 마음을 날카롭게 했지만 어디 도착했어? 그렇죠. 뭐 아무것도 얻은 게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a writer sits down at that 누가 이번에는 또는 아카데믹 워크하는 누굽니까 이번엔 작가죠. 작가가 책상에 앉아 있죠. 책상에 앉아서 뭐예요? 수백 단어를 쏟아내죠. 수백 단어 쏟아내고 그 다음에 그렇죠. 뭐합니까? 결정을 내리죠. 그것들이 아무 쓸모 없다고. 데이는 뭐 대신 먹겠어요? 그렇죠. 그 수백 단어들이 아무 쓸모가 없다라고 결정을 내리고 그 다음에 그 수백 단어들을 어디다가 쓰레기통이죠.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죠. 그리고 뭐 한대요? 그렇죠. 바라죠. 뭐를? 더 좋은 영감을 내일은 더 좋은 영감이 떠오르기를 바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부분 이렇게 보면 어떤 내용을 얘기하고 있냐? 공부는 따는다.
공원이가 왜 패드킹을 해? 반복적으로 해야 되겠네. 그래서 이거를 잘하기 위해서는 when motivating 해야 돼. 그렇죠? 그런 다음에 수학자가 막 연필 깎고 마음을 이제 딱 마음가짐 하는 거죠. 연필 깎는 거. 그다음에 뭐 증명을 막 하고 여러 가지 tries a few approaches 하는데 결국 gets nowhere. 아무도 못했네. Finish for the day. 하고 근데 아 오늘 그냥 끝내. Writer가 책상에 앉아서 produces a few hundred words. Decide the words are no good. They are useless. 쓸모없는 말들을 throw them in the bin. Ask for better inspiration to make even 더 좋은 생각이 떠오르기를. 그러나서 to produce something worthwhile 이렇게 이어지죠. 뭔가 가치 있는 것을 if it ever happens. 자, 이 it은 어디서 왔냐면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이 항상 발생한다면 만약 항상 그런 일이 생긴다면이라는 얘기는 위에 나와 있는 아무 쓸모없는 결론에 도착하는 일이 계속 발생한다면 may require years of such 어떤 label을 써?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서부터 말이 달라지고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야. 노벨상 받은 사람이니까 뭐를 이룬 사람이야? 아카데믹 어치브먼트를 한 사람이죠. 학업적 성취를 이룬 사람이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과학에서 한 일은 5분의 4가 전부 다 뭐였대요? 낭비된 거. 슬프게 거의 모든 과학적 연구가 아무 쓸모도 없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그 다음에 계속 마지막 부분을 봐야 되겠죠. What kept all of these people going when things were going badly was their passion for their subject. 자, 그래서 이 what은 관계대명사죠. 그래서 뭐 했던 것 유지시켜줬던 것이죠. 그렇죠. 뭐를 유지시켜줬어요? 그렇죠. 이 모든 사람들이 뭐 하도록? 계속 하도록 이 말이죠. 계속 가도록. 언제? 모든 일들이 형편없이 진행되었을 때 말이죠. 모든 일들이 형편없이 진행되었을 때 이 사람들이 자신이 하는 일을 계속 하도록 유지시켜줬던 것은 그들의 뭐였다? 열정이었다. 열정. 그 자기가 하는 주제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열정. Without such passion, 뭐 없이는 그러한 열정 없이는 they would have achieved nothing. 자, 이거는 여러분들 곧 배우게 될 주요 문법입니다. 그리고 사실 했어요. Would have PP 뭐 할 때 했더라? Would have PP, could have PP. 그렇죠. 가정법 과거 완료 할 때 썼습니다. 그들은 뭐 했을 텐데 아무 일도 achieve 뭐 하다? 성취하다죠. 그들은 아무 일도 성취 못했을 텐데 하지만 결심했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프루틀리스가 헛된인가? 프루틀리스 헛된이 아닌 것 같은데. 실헛된이 내가 그랬어. 실내 아닌가? 실내. 이건 비슷하다. 성과 없네. 맞네. 답만. 그럼 여기 들어갈 답은 뭐가 적정한가요? To produce something worthwhile, if it ever happens, may require years of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대요. 어떠한 노력? 생산적 노력? 헛된 노력? 불규칙적 노력? 위험한 노력? 협동적 노력? 그거 아니야? 아 이거 완전 모르겠는데요. 얘도 얘 이거. 자, first list 뭐가 없는 헛되다는 얘기는 여기 헛되다고 하는 것보다는 뭐가 주어지지 않는 뭐가 주어지지 않는 그렇죠.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이런 뜻이죠.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노력. 네, 얘도 개념화가 좀 높고 거기서는 결정적으로 단어 자체가 좀 뭔 난이도가 있는 문제죠. 그러니까 32번은 뭐 한 문제 남았지만 다음 시간에 짝 좋습니다. 네, 넌 시험 치고 가. 아, 주인공 많이 나 운영 똑같은데. 주인공 특이했잖아. 나 얘랑 똑같은데.
나한테 뭐 그거 그거 뭐냐? 그거 이거. 이거. 나한테 엔딩이야 그딴 거. 수고도 하셨고요. 이 단어 좀 익혀 놓으세요 좀.